조금만 끓이면 돼. 왜 그래? 너무 좋아서요. 하루 종일 너무 불안했어요. 팀장님 어머님이 저 봤다고 하실까봐, 생태까지 샀다고 하실까봐, 팀장님이 사표까지 낸 애가 속편하게 생태는 왜 살아났냐고 하실까봐, 전화해서는 보자고 하실까봐, 그래서 본부장님 오늘 못 뵙게 될까봐, 다신 이런 시가 안 오게 될까봐. 근데요, 부모장님이 제 부엌에서 간을 맞추고 계시잖아요. 제 앞에서.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도 되죠? 돈 보태서 보낸 거 아니야? 아니야. 원래 홈쇼핑 한번 나가면 이만큼씩 주는 거야. 이 정도는 아니고요. 저 김 팀장이 엄마 아버지가 액수를 좀 올린 것 같네요. 고마워서 어쩌니. 우리가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예, 그럼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? 놀러 갈까? 아, 가긴 어딜 놀러 가요. 아, 이 돈으로 어디 뭐 놀러 갈데 있어? 당신이 600만 원이나 있지. 나한테도 300만 원이나 있는데. 어디 가고 싶으세요? 여행 가본 지가 오래되긴 했다, 야. 그럼 주말에 승일이랑 은기네 다 데리고 가까운 온천이라도 다녀올까요? 좋다. 너무 좋다. 아유, 참. 권서방은 어떻게 하고. 시장조사 일주일은 한 됐으니까 일할 거야. 으이, 들어와서 혼자 쉬고 푹 자기 오는 게 낫지. 우리 따라다닌 게 오느니, 안 그러니? 맞아요. 그럼 우리끼리 가자. 싫어? 싫으냐고? 자식의 손주에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싫다고 할 헬미가 어딨어요? 아, 그럼 좋다 그러지. 내 손을 들고 있어. 아이고, 참. 말하는 거하고는 참. 당장 원천 예약해야겠다. 그래, 이걸로 다 해. 그래, 우리도 좀 내보자. 돈 더 많이 버시거든, 그때 내세요. 어, 여기 좋다, 엄마. 응? 1박 2일로 가기엔 너무 멀다. 그럼, 응? 어, 여기 한번 들어가 봐. 괜찮네? 다 찼나, 찼나? 아, 다 찼네. 아깝다. 연아가 우리 또 출연시켜주려나 봐. 그러니까 이 다음에 돈 더 많이 모시면 그때 내세요 했겠지. 뭐 좋은 소리인데 왜 한숨을 쉬어? 버스방 빼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. 아, 그 바쁜 사람이 우리 따라다니는 거 퍽도 좋아하겠다. 우리 빼고 연아랑 승일이만 데리고 다니면 좋아하겠지. 좋아하는데 왜 세 식구 여행 갔다 왔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, 내가? 아니, 쟤들 부부 맞아요? 부부가 아니면 뭐야? 아니, 침대도 따로 쓰고
그것도 모자라서 권서방은 서재에서 자다가 나가고 아침에도 얼굴을 못 보고 저녁에도 얼굴을 못 보고 아니 집이 회사 숙직실도 아니고 뭐 회사에서는 붙어 있겠지 뭐 에이구 본부장실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요 아 우린 그 나이 때 각방 안 썼어? 아 누가 뭐 당신이 코를 너무나 심하게 고우니까 내가 수면 부족으로 쓰러져서 그랬지 뭐 어쨌거나 그래도 여태 잘 살잖아 아 우리가 같이 살아서 두 사람 사이만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네 어? 홈쇼핑 출연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일을 더 찾아봅시다 주말에 놀러 갔다 와서 슬슬 찾아보자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루는 데는 선수야 코트 입고 나와 왜요? 이사 갈 집 가봐야지 내일 가구 배달 오는데 주소 들고 찾아갈 거야? 금방 입고 나올게요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? 집에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붙여야지 손바닥에 내리고 주말에 오천 가자고? 난 좀 그런데 아 시나리오 때문에 아 빨리 줘봐 이리 줘봐 아 잠깐만 누나 형님 어디로 가실 건데요? 어 거기 좋아요 가요 가요 네 아니 간다고? 응 거기 스파 유명한 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 당신 안 가려고? 아니 저 일 때문에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그래 주말 되려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 전에 후딱 고치든 아니면 온천에 노트북 들고 가면 되잖아 부르자 아빠 가자 응? 아빠 알았어 가자 아빠 최고 근데 근무부도 가시나? 가시겠지 그럼 스파 하려면 텄네 왜? 나 혼자 거기 스파 가가지고 비싼 마사지 보면 퍽도 곱게도 보겠다 아버님보다 더 시아버지 같아 불편해 아유 그럼 당신이 매번 가시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럴 힘이 있냐? 야 웅기야 너 저 주말에 공부 일생기라고 빌어 빨리 응? 마음에 들어? 너무 좋아요. 과분해요. 다행이네.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고 전철도 한 번만 타면 되는 것도 좋고요. 여기 비싸죠? 아니. 지금 집 보증금 받자마자 그만큼 갚고요. 나머지는...